서울의 한 목공소입니다. 일반 목공소와는 달리 건물 외관과 내부가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목공 학습센터인데요. 어떤 거 만들고 있어요? 저요, 소니박이랑 오토바이요. 사람 만들고. 오늘은 유치원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린이들은 나무로 동물을 만들어 보며 창의력을 키웁니다. 원내에서는 사실 좀 안전에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마침 우리 유치원 인근에 이렇게 좋은 목공방이 생겨서 처음으로 신청하게 됐어요. 평소에 아이들이 몰입하면서 활동에 임하는 걸 보는 게 사실은 저 원장 입장에서도 마음이 굉장히 푸근하고 좋습니다. 이 학습센터는 자재 창고로 쓰던 곳입니다. 작업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나고 보기에도 좋지 않아 민원의 대상이던 창고가 주민들을 위한 목공학습소로 재탄생한 겁니다. 큰 덤프트럭이랑 그 자재를 날리다 보니까 주민 민원분들이 좀 소음과 분진 때문에 시끄럽고 그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지금 목공방 짓고 나서는 주민들 반응이 훨씬 환경이 깨끗해지고 미관이 아름다워졌다고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서울의 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입니다. 원래는 고물상으로 소음과 다양한 민원들이 잇따랐던 곳입니다. 이에 해당 자치구는 주민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학교 주변에 들어선 북카페는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쉼터이자 공부방으로 어린이는 물론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 고물상이어서 뭐 냄새도 나고 소리도 시끄러웠는데 이렇게 도서관으로 바뀌니까 여기 집 앞에 가까이 있어서 좋고 책을 더 자주 봐서 너무 좋아요.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학교를 보내놓고 등원 시켜놓고 아이를 기다리는 엄마들이나 또 하원하고 나서 아이들하고 같이 책을 보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80제곱미터 규모의 34석의 열람석과 800여 권의 책을 구비하고 있는 북카페가 들어서면서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학생들의 등하굣길도 안전해졌습니다. 학교도 가깝고 주택가다 보니까 주민 민원이 조금 좀 많아서 저희가 이제 주인 설득을 통해서 고물상을 자진 철거를 하게 됐고요. 부모들이 이제 학생을 기다릴 수 있는 공간, 뭐 학생들이 잠깐 책을 읽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북카페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심에 방치된 건물이 문학관이 되고 어두컴컴한 지하 공간이 예술의 옷을 갈아입는 등 폐건물이나 공간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들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공간을 재탄생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리포트 박혜진입니다.